자, 토트넘이 타포에 재진입했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토트넘 수비수 보강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드라구신이 반대면 없을 때 나와가지고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 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관련해가지고 시마칸 선수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현재 토트넘 수비라인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네, 1군부터 살펴보면 1군 뭐 주전급 혹은 로테이션급 선수들은 3명이 있죠. 네. 로메로, 반도벤, 드라구신. 근데 드라구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벤이 부상일 때 나왔는데 생각만큼 기대에 미치는 못해서 네. 좀 당장 주전급으로 보긴 어렵고 그래서 아, 추가적으로 네. 한 명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로얄보다도 안정적이지 않던데? 그렇죠. 뭐 패스나 이런 면, 아, 뭐 네. 왼쪽 수비수 자리에 서서 그런 면도 있긴 하겠지만 좀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나가고 유럽 대항전 나가게 되면 어쨌든 4명 정도는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사시에는 뭐 벤 데이비스도 뛸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얄도 충분히 뭐 그 자리를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상근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름 이적설도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선수단 라인업에는 뭐 센터백 자원들이 많이는 있습니다만 뭐 언급한 선수들 외에는 좀 그렇죠. 거의 내보내는 분위기죠. 로메로, 반도벤, 드라구신 외에는 네. 포스테코글로 감독 1군 구상에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탕강과 뭐 로든 어느새 추억의 이름처럼 느껴지는 다 임대가 있는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필립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어려서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는 시마칸 선수 2000년생 네. 네, 프랑스 수비수. 네. 이 선수가 지금, 토트넘 뉴캐슬에 관심을 받고 있다. 스카이 스포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여러모로 좀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 게 187cm고 체격 조건이 일단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센터백도 보는데 오른쪽 수비수도 능숙하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능숙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서 꽤 멀티플레이어로 매력적인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약간 판더팬이 어느 정도 연상도 되는 면이 있는 게 이 선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스탯에서 최고 속도 기록이 35.5km 시속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홀란이나 뭐 알폰소 데이비스 이렇게 주력으로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랑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후방 패스 전개도 굉장히 능숙한 면이 있어서 반도벤이랑 같이 포스테코글로 감독 스타일이 굉장히 적합한 수비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한계? 걸림돌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적료. 이적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인데요? 이번에 이적설 자체가 제기된 배경이 이 이적설 이적료 때문이었는데 올 여름부터 바이아웃 조항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 금액이 7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030억 원에 다릅니다. 그 돈이면은 김민재 삽시다, 토트넘. 네? 그렇죠. 사실 이 정도 투자를 할 거면. 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찾고 있는 수비수가 어쨌든 반더벨 로메로 체제가 굳건한 상황이니까 이 둘과 네. 경쟁하면서 뒤를 받칠 뭐 2.5억선 3억선 정도잖아요. 근데 1,000억을 주고 사오기에는 좀 이 정도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기도 쉽지 않겠죠. 네. 지금 안 그래도 토트넘이 어쨌든 센터백 조합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주전 조합은 그렇죠. 네. 이런 좀 약간 걸림돌 아닌 걸림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시마칸 선수가 근데 최근에 라이프치히 주전에서는 밀렸습니다. 그렇죠. 선발 명단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오른쪽 수비수로 계속 교체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만약에 이적을 도모한다면 주전급으로 뛰고 싶어서 하는 걸 텐데 개연성은 있지만 그게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팀을 찾지 않을까 더 원하지 않을까 이런 점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오르반하고 이제 리케바가 조합으로 센터백 조합으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이 조합이 나쁘지 않고 물론 오르반이 나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이 오르반이 지금 10년 차인가 그럴 거예요. 라이프치히에서 레전드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이 선수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막 내보내곤 하는 분위기가 또 아닌 상황에서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리케바 선수가 왼발잡이 센터백이기도 하고 오르반과의 호흡이 좋기 때문에 요 주전 조합을 지금 계속 좀 가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시마카는 이번 여름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바이아웃 금액이 저 정도 높으면은 저걸 바이아웃이라고 봐야 되나 뭐 싶기도 하고 근데 2000년생이면은 아직 좀 젊은 편이니까 그래도 그렇죠. 뭐 미래 가치를 봐서 네. 투자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프치히는 이걸 굳이 협상해서 가격을 깎아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데려가고 싶은 구단은 바이아웃 최소한 바이아웃에 근접하는 금액을 제시해야 될 텐데 그럼 아마 주전급으로 활용할 구단이 데려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토트넘은 그에 비해서 그만큼
이 돈을 투자해서만큼 심각한데 데려올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그렇죠.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이 더 많은 팀에서 토트넘에 반도벤을 돈을 질러서 데려가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지금 3억 편 정도의 산타백을 찾는 상황에서는 너무 좀 그 예산 초과고. 그렇죠. 예. 거꾸로 보면, 라이프치 입장에서도, 3옵션에 이런 레벨의 선수를 계속 킵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니까. 그렇죠. 사실 뭐 챔피언스 리그나 리그 우승권이나 이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되는 선수들을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선수 3명 정도는 최소 갖춰놔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마 토트넘도 이런 선수들이 링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3옵션을 갖고 있는 게 꽤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적 자체가 막 쉽거나 원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반 얘기 제가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도 부상이 많아가지고 좀 쉰 경기가 꽤 돼요. 그때 또 주전을 많이 나왔었고 해줬고 네.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 액수를 감안하면 그리고 라이프치 상황을 감안하면 빼오는 게 쉽진 않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옵션으로 거론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플럼의 토신 아다라비오요. 네,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네. 이 선수 대신. 꾸준히 나오고 있죠. 토트넘 그렇죠. 꾸준히 이적설이 나왔고 지난번에 반도벤 영입했던 이적 시장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겨울에도 이적 이야기가 나왔던 선수인데 이적료가 굉장히 저렴한 게 이 선수 1997년생인데 그리고 플럼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을 끝으로 플럼과 계약이 만료됩니다. 공짜로 데려올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고 부담이 이렇게 이적료가 부담이 없는데 실력적으로도 꽤 괜찮은 선수입니다. 뭐 196cm 이 키가 반더벨 로메로 뭐 드라고신보다 다 큽니다. 제일 큽니다. 네. 오게 되면 제일 큰 키고 제고권도 있고 또 그 키에 비해서 속도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춘 선수라서 매력적인 옵션인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빌드업 능력에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점. 그래서 맨시티 유스 출신인데 빌드업 능력이 좀 떨어지고 여러모로 부족해서 1군에 직까지는 진입을 못했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적료가 저렴하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또 이게 토트넘에만 매력적인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적에 관련된 뭐 탐내는 구단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뭐 FA로 풀리는 선수 관심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추측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 바이어시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선임대 조건으로 이적료 낮춰가지고 데려오는 것도 잘하기 때문에 뭐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심학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 신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임대를 데리고 오면서 뭐 드라구신이나 아니면 뭐 누구 아래 마딤대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아다라비오 저 괜찮은 영입일 수 있다고 보고 특히 토트넘이 최근에 그 세피스 수비 굉장히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또 제공권 다툼에서 좀 약점이 있어서 좀 충분히 데리고 올 만한 옵션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도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수비적으로 네. 좀 변화가 좀 있을 예정이거든요. 아게르드가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주마 선수도 뭐 주장이고 안정감은 있지만 뭐 꾸준히 부상 없이 뛰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다르비오가 FA니까 선택권이 선수에게 있잖아요. 있다고 네. 봐야 되잖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주전으로 뛰는 팀에 가고 싶지 않을까? 아다르비오도 토트넘에 가면 일단 3, 4옵션일 거기 때문에 선수가 주전 경쟁을 좀 수월하게 하고 싶으면 웨스트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대신 토트넘은 뭐 챔피언스 리그 출전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좀 어필을 해야겠죠. 영입을 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토트넘이 최근에 수비수들 그 이탈리아하고 또 이제 반도벤은 독일에서 왔지만 이탈리아 쪽에서 골키퍼 수비수들 많이 데리고 오고 있는데 재미를 보고 있죠. 그렇죠. 세리아 선수가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왼쪽 센터 백, 풀백을 모두 볼 수 있는 볼로냐의 칼라피오리 선수,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선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로마에서 왼쪽 수비수로 원래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선수거든요. 근데 1군에서 좀 경쟁이 치열해서 자리 잡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스위스 바젤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바젤에서 레프트백으로 보다가 센터백으로도 전향을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전으로 도약했고 볼로냐의 제안을 받아서 한 시즌 만에 세리에로 돌아왔고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볼로냐가 지금 세리에 4위거든요. 돌풍을 일으키는데 한 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티아고 모타. 그렇죠. 티아고 모타 감독 체제에서. 그리고 이 선수가 토트넘 입장에서 매력적인 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두 선수 마다라비오요라든가 시마칸이라든가 이런 선수는 센터백 중에서도 오른쪽에 조금 더 적합한 선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적합한 백업 수비수로는 토트넘이 이미 드라구신이 있잖아요. 드라구신은 왼쪽에서 와서 안 된다는 걸 체감을 해봤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왼쪽 센터백을 조금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선수가 왼쪽 센터백이고
심지어 우도기의 백업도 볼 수 있는 선수, 백투백 출신이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티아고 모타 감독 유벤투스 썰이 돌고 있는데 거기랑 같이 네, 동반해서 유벤투스로 갈 거라는 이야기가 네.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토트넘이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자체가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는 있는데. 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뭐 챔스 가겠다고 우리 팀 우는 사람 원치 않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챔스 만약에 나가는데 그거를 용두에 안 두고 또 이적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뭐 수비 그 뭐랄까 좀 선수층이 두꺼워질 필요는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런 이적설은 뭐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뭐 모처럼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